그래서 호들갑이다. 네. 자, 깨춤 정혜숙 씨. 방석 맞게 기뻐서 날뛰는 모양하고 관계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옆에 고인영 씨가 지금 신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게 좀 깨춤을 추는 건가요?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가 깨춤인 것 네. 같아요. 자, 허드레와 호들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정답 문제 확인해 보죠. 네, 정답 호들갑입니다. 자, 정답이 호들갑이었는데, 자, 호들갑의 정확한 뜻은 경망스럽고, 즉 행동이나 말이 가볍고 조심성이 없으며 야단스러운 말이나 행동이 바로 호들갑입니다. 그리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 보고 촉새 같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두방정 떨지 마, 호들갑 좀 떨지 마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호들갑이었습니다. 평소에 많이 쓰지만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시옷으로 시작하는 삼음절입니다. 첫 번째 도움말 흥청망청. 박선미 씨가 멈췄습니다. 정혜숙 씨도 멈췄습니다. 흥청망청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다음 도움말 신떨음. 이종원 씨 멈췄습니다. 세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어깨춤. 박원 씨, 고희영 씨 여기서 멈춥니다. 네. 자, 도움말 세 가지 나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좀 생각하신 답 있으신지요? 자, 세 번째 도움말까지 본 고희영 씨와 박원 씨의 생각부터 알아보죠. 신바람. 신바람 나다 할 때 그 신바람인 것 같은데, 박원 씨, 신바람이 좀 나십니까? 갑자기 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신바람이라고 답을 쓰셨어요? 6번까지는 저승 같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 문제가 나와서 푸는 바람이 신바람이 났습니다. 지금 어깨춤도 추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자, 두 분은 신바람. 그렇다면 다른 세 분은 답이 뭘까요? 한 분이 조금 다른 답이 나왔어요. 박선미 씨의 소비자. 아, 흥청망청에서 왜 소비자를? 아, 흥청망청 소비를 한다.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흥청망청 돈을 네, 쓰는 사람. 뒷말 더 봐야 되는데. 아, 하나만 더 봤으면은 네. 다른 답이 나왔을까요? 네네. 자, 같은 흥청망청인데 신바람이라고 쓰신 정희숙 씨가 있는데 아주 흥이 나서 행동하는 걸 흥청망청이라고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바람이다. 자, 도움말이 세 가지 나왔으니까 하나 좀 더 볼까요? 네, 네 번째 도움말 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바람입니다. 먼저 신바람의 정확한 뜻은요. 신이 나서 우쭐우쭐해지는 기운이 바로 신바람이죠. 자, 그렇다면 신떨음. 신이 나는 대로 실컷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흥, 흥이 날 때 신바람이 나고요. 그래서 정답은 신바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 진출자는 정혜숙 씨, 이종원 씨, 박원 씨입니다. 우리 쟁쟁하신 분들하고 겨룰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우리 가족의 우리말 사랑은 계속됩니다. 다음엔 딸과 같이 도전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자! 아자! 우리말 배우기 제3단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주어진 문장 속에서 올바른 낱말과 표준어 고르기, 그리고 띄어쓰기 등 우리말 바르게 쓰기. 먼저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방문하려면 귀띔을 해줄 것이지, 귀띔을 해줄 것이지, 뭐가 맞을까요? 세 분의 답 확인합니다. 모두 2번 귀띔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정혜숙 씨. 네, 평소에 많이 봤던 단어라서 2번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종원 씨도 평소에 이렇게 사용하시는지요? 그냥 그게 끌리네요. 끌린다. 정확하게 끌리셨는지 확인해보자. 그렇습니다. 2번 귀띔입니다. 귀띔. 여기서 띔은요. 귀에 번쩍 띄도록 일깨워주다. 띄다에서 온 말입니다. 귀를 뜨게 하는 일이 아니라 뜨이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귀띔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